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. 전능하신 아버지, 말씀의 약속을 믿습니다. 아버지의 이 새벽의 도움을 믿습니다. 조상 때부터 쌓아놓은 허물이 씻어지게 하옵시고, 나의 더러운 죄들이 용서받게 하시사, 내 앞에 놓여진 아버지의 약속의 복을 다 받게 하옵소서. 이 시간부터 분명히 복을 받을 줄 믿사옵고, 우리의 가정이 더 잘 될 걸 확신하며, 자손들이 세계 살리는 인물 될 줄로 믿사옵고, 기다려 참아 왕의 복을 다 받게 하옵소서. 말씀 지금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. 이 새벽에 분명히 도움받는 시간 될 줄로 믿사옵고,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. 아멘. 따라하십니다. 양. 자, 이 새벽에 돕는 분이 누굽니까?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만 알면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잘 안 돼요.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전능한 하나님. 그분이 나를 돕는 하나님. 이게 분명하게 내 마음에 새벽에 돕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그분은 안 되는 것이 다 되는 전능한 분. 그러니까 내 집에 나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평생 모르다가 결혼에 만난 저 상대방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우때 조상이 뭐랬는지 몰라도 그 집안 거 내 거 전체를 해결 다 하는 믿는 게 뭐예요? 그렇게 아는 게 믿는 거, 아는 게 믿는 거, 지식이 믿는 거. 그렇게 아는 지식이 있는 만큼 네 지식이 있는 대로 해주고 믿음대로 해주고 지식대로 해주고, 그렇게 믿음은 지식이요. 그 믿음이 없으면 망하는데 지식이 없으면 망해. 그 이 지식이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지식. 그래서 그 지식이 바로 그분은 전능자라. 내 문제, 네 문제, 우리 집안 문제 어떤 것도 해결하는 분이다. 그 믿음은 그대로 되고, 하나님이 돕습니다. 하나님 뭐 하는데 몰라요. 뭐 하는지, 낮잠 주무시는지, 나 점심 짜장면 한 그릇 주는지. 여러분 마음 가짐 대로 해줘요.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두가 다 안다 하지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찾으세요. 모른다 했어.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그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기를 내가 원한다.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새벽에 돕습니다 하는 시편 46편 5절은 이제는 자꾸 드러나니 하나님이 돕는다 하는데, 하나님이 뭐 하는 분이냐? 다 해도 우리 집에 무슨 문제 있는 요거 하나는 잘 못하더라. 그러니까 알았다. 그러면 그건 안 해줄게. 그 여러분이 믿는 대로 지식대로 해줘요. 제가 여러분 앞에 전능한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을 고백할 때 그냥 전능하다 이 정도로 가지고 뭐든지 다 된다. 저는 그 안에 그런 마음을 꽉 가지고 해요. 그렇게 그대로 돼요. 전능하다 그러면서 나에게 뭘 해주는 전능자냐? 몰라요. 그냥 여러분이 아는 데까지 해주는데, 네 믿음대로 되는데, 마태복음 8장 13절, 네 믿음대로요. 그 믿음이 지식이라 네 지식대로 해줘. 그럼 여러분이 안 기쁜 거는 내 건 아무것도 못할 기도.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안 기뻐요. 전능자가 이 새벽에 도와 뭐든지 다 된다는 거 알면은 어떻게 교회 가는데 슬슬 이렇게 가져요. 자기 어디 갈 때 표 사러 갈 때 들고 뛰면서 시간 늦다고. 내가 사러 가는 표 사는 것만도 못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. 에이, 안 믿어요.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, 네 행동 보고 하나님이 다 안다, 다 알아. 그대로는 해주마. 여러분은 거기서 깨우는 것도 하나님, 자기 하는 것도 하나님. 뭐든지 하나님이면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안 그래. 내 생각으로 자꾸 해요.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. 그렇게 시간 딱 보고 아직 많이 남았네, 좀 이따가 아직 먹어야지. 전부 자기요. 그렇게 하나님하고 안 돼요. 아무것도 안 돼요. 그렇게 교회 오는 것도 보면 뭐 하러 가느냐. 전능하지도 못한 하나님께 새벽에 도와준다 하는 게 뭘 돕는가 몰라도 한번 가보자. 이런 식으로 어디 천하의 구경꾼도 아무 상관없는 구경꾼처럼 돌아다니니 그게 뭐가 도움받아요. 하나님이 네 마음 생각을 다 알고 앉았는데
그렇게 알아야 도와줘. 알아야. 믿음이 뭐냐? 아는 거예요. 아는 거. 여러분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왜 생겨? 모르니까 생겼어요. 문제가 생겨도 몰라요. 왜 생겼는지. 그런데 조금이라도 경험 있고 아는 사람을 보면 당신이 이래서 문제 생겼네요. 요거만 고치면 돼. 그걸 쉽게 배운다 이 말이에요. 그럼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그거 따놓고 4단계 해결하면은 4단계 해결은 뭐예요? 그래도가 지식이니까 나에게 알려줘요. 너 그렇게 고생하는 그 문제가 이래서 안 하나 하고 그것만 해결하면 끝납니다. 여러분이 주님 앞에 와서 뭘 한다는 게 회개한다는 게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그게 믿음으로 지식으로 안 바뀌어요. 그렇게 여러분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 밤낮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.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그거 끝내는 내가 알 때 해결해줘요. 믿음이 있을 때 해결해줘요. 그때까지 고생을 여러분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? 순조이지요.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까지 뭐 이렇게 8절 9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그 고생으로 순종하니 순종이 완전 지식이지요. 알아야 순종을 하지요. 자 누가 등들이요 오른쪽을 끌거라 하는데 오른쪽 끌거라는 걸 알아야 오른쪽을 끌지 모를 때는 끌거라 하면 온 천지 다 끌거봐요. 안 맞아요. 알 때까지 고생이 돼 말이에요. 고 건지럽다는 고 끌거줄 때까지 됐다 소리 안 한다 이 말이에요. 그게 하나님이요. 그렇게 여러분 고생하는 사람 보면요 대단한 지 생각 지이론 가지고 지 멋대로 갔다. 그래서 제가 이래 걸어오는 거 보면 저것도 고생 한참 더 해야 되겠구나. 뭐 때문에 저래 사느냐 이 말이요.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? 하나님 시킨 대로 빨리 빨리 순종하고 그대로 순종은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보세요. 갓난 애기요. 여러분 애기 놓고 나면은 뭐 며칠간 몸조리 해야 된다. 별놈 소리 다 하는데 여러분 조상들이 우리 보릿고개에서 할 때 어땠어요? 여기 아마 자기 어머니들 할머니들 하시는 거 본 분 있을 거예요. 그때 제사이라는 거는 배틀 짜야 돈 버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. 여자가 돈 최고로 많이 버는 게 배 짜는 것뿐이에요. 그 배 짜는 게 보통 힘들어요. 다리로 당기고 손으로 그 앉아가지고 아기가 순산이 돼 나오는데도 배 짜요. 나오는 순간에 누워가지고 놔놓고는 바로 또 배 짜는 게 우리 조상이었어요. 바로 우리 조상이 그래 했어. 여러분 그런 걸 못 보고 못 받는 모양인데 배터리 있는 집에 가 물어보세요. 다 애 그래 낳았지. 뭐를 병원에 뭐 며칠 전에 가가 진찰에 감히 놓고 난 뒤에 무슨 며칠간 그런 거 없어요. 뭘 게 있습니까? 돈 있습니까? 이 배를 짜가지고 내일 모레 장날 안 팔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. 응? 여러분 그거 하나 먹고 살라고도 그렇게 했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도와준다는데 이걸 우습게 앉아가지고 뭐 행동을 하면서 난 왜 안 주냐? 네 행동을 봐라 좀. 너 가족끼리 네 행동하는 걸 서로 지적을 좀 해줘 봐라. 그래가 받겠는가 복을. 너 나 사랑한 만큼 준다는데 내가 사랑을 얼마나 했느냐 이 말이요. 여러분 앞에선 저는 여 나오기 전에 꼭 소금으로 몸을 그렇게 해비리요. 이 몸을 얼마나 짜워집니까? 입이 쫙쫙 오그러들지요. 그러면 여 오면은 전도사님이 준비해놨던 음료수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냥 올라가고 내가 먼저 오면 그냥 올라가고 지금도 그냥 먼저 올라가니까 소금으로 해놔서 짜기는 이 짜운데 그냥 올라가면요 이 하다 보면 마른 기침이 나와요. 바싹 말라놓아요. 그래도 그냥 해요. 그거 그래 하라는 마음 오면 그대로 해버리고 이래 하면 목이 말라 안 되는데 그 이론 나가면 필요 없어요. 그냥 하는 거예요. 그럼 여러분은 이론을 똑 붙여가지고 내 생각을 넣으니까 생각나면 하나님은 벌써 원수인데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안 돼요. 이 새벽에 돕는다는 분이 전능자요. 무슨 문제든 어떤 기든 다 해주는 전능자. 그 도움을 우리는 꼭 받고 가야 돼. 꼭 받아야 돼요. 이거 받으려고 왔어요. 이거는 여러분 꼭 받는 아침 됩시다.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데.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에 오면 뭐든지 오늘 된다. 됩니다. 그렇게 오시면 되는데 뭐 되겠나. 벌써 걸음걸이 보면 알아요. 분명히 된다고 가는 분은 되도록 가고 앉았고 뭐 그 될는지도 모르고 만들지도 모르고 돕는다 하니 가보자. 그건 벌써 행동이 틀려요. 생각이 다르면 행동이 달라져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생각 마음가짐대로 해주마. 그 이 좋은 대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.
이제부터 바로 도움 받읍시다. 자, 디모데전서 2장 4절만 시작. 자, 한 번 더 읽읍시다. 시작. 자, 모든 사람이 어째 되길 원해요? 구원받길 원하지요. 그렇게 사랑해요.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되게 하는 그 사랑은 어디로 가서 뭐를 통해야 거기 나하고 상관이 있어져요.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도 뿐이요. 이건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돼요. 회개는 누구든지 다 해야 돼요.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고 안 해요. 그게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 회개기도 하면서 요한복음 4장 전장이 바로 예수님하고 문제 있는 여자하고 만남이요. 안 돼요. 아무리 앉아 나 시집 몇 번 갔습니다 뭐 어쨌든 안 돼요. 왜 죄를 다 자백하고 하는 예수님께 지적한 거 다 대답했는데 안 되느냐? 예수님과 할 때는 안 돼요. 주로 바뀌면 돼요. 그럼 언제 바뀌냐?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는 주요. 마태복음 16장 1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. 그리스도가 사단 계계가 주요.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하고 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돼요.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 부르질 안 하고 벌써 주여라고 불러요. 주여라고 부를 땐 기적이 일나요. 그럼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성경 읽으니까 요는 이런 게 고치죠. 저건 저런 게 고치죠. 아니요. 그 안에 보면 언제 주여 갈 때 다 고쳐져. 여러분이 주가 나를 살리고 죽이고 복주고 뺏고 하는 분이라는 걸 알면은 그분에게 가는데 어떻게 의거증 없고 그게 나와.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갈까 말까 이럽니까? 사랑이 식어서 별 볼 일 없을 때 갈까 말까 나오지. 정말로 사랑하면요 부모가 대문장으로 하숙으로 빠져나가더라고. 얼굴이 찢어져도 하숙으로 빠져나가. 여러분 뭐 다 그런 경험 있는가 모르지만은 그래서 제가 가끔 가잖아. 귀신 가면 겁을 절절 내는 사람도 뒷동산 공동 모집 만나게 해줘. 달밤에 만나게 해도 그거 귀 나가요. 누굴 찾아? 사랑하는 사람 찾아서. 땅에 사랑하는 것도 그렇한데 전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서 내 몸 행동이 그래가지고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? 아니다 이 말이요. 자, 모든 영혼이 구원받길 원하면서 뭐라는 걸 이르길 원해요? 바로 진리. 이 삼위일체 진리를. 아는데 거기 아는 데까지 오기를 원한다. 아멘. 그 아는 게 바로 믿음이요. 아멘. 그 여러분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 것도 도와줄라나 하니까 그건 벌써 안 돼요. 아멘. 내 거는 그분만이 도와준다. 아멘. 이 땅에 문제 어떤 문제라도 그분만이 나 돕는다. 이것만 가지면 기적일나요. 이것만 가지면 기적일나. 바로 이 새벽에 도움을 그 도움을 받아야 돼. 나는 오늘 도움 받는다. 난 오늘 다 끝났다. 그걸 새 출발하는 마음.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 출발.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뒤에 그렇게 만들어주는 분, 알게 만들어주는 분, 구원받게 만들어주는 분이 5절의 기록이에요. 자, 5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. 시작. 자, 시편 46편 5절에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이 성이다, 명예가 성이다, 권력이 성이다, 뭐가 성이다, 나는 막 금덩어리가 많이 성이다, 뭐 우리 집이 전부 금이라 성이다, 부동산이 많이 성이다, 별걸 성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다 망해요. 여러분 제가 은행이 망한다고 말을 해서 망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믿기를 은행을 믿으니까 은행 하나님 망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요. 지금도 여러분이 자기 건강 믿으면 건강에 연병을 좁히려. 내 지식을 믿으면 그 지식이 나도 남도 다 망하게 만들어버려.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 건 뭐든지 믿는 거 있으면 곧 망해요.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. 왜? 그분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뭐 시기 질투가 많기 때문에 자기 왜 사랑하는 건 꼭 망하게 해요. 자,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을 딱 보고 나면 아, 저 사람 이제 좀 있으면 망한다 당장 나와요. 왜? 하나님을 안 믿고 딴 걸 믿고 앉았거든. 딴 거 믿으면 곧 믿는 걸 갖다가 부수든지 사람을 자식을 믿으면 자식 죽이 뿌리든지 딱 그렇게 해요.
그럼 여러분이 하나 놓은 자식을 보면 오냐 오냐 그 믿으니까 그게 다 크는 가지고 죽든지 문제를 일으켜요. 이럴 수가 있느냐? 그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해 놓은 거라. 그거 믿어가지고 너는 안 되고 내가 너를 돕지 누구도 이 세상에 너 도울 사람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말을 안 믿고 자꾸 딴 걸 의지해요. 그렇게 꼭 믿은 것마다 망하게 돼.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뭐 여러분 상담 안 해도 이래 보면 저 사람 또 딴 거 믿는구나. 저거 또 망할 때까지 또 고생한다. 요거 믿으면 요거 망할 때까지 고생해요. 이 망하고 난 뒤에 자기가 믿어봤던 게 아무것도 안 되면 그때서 이제 뭐 믿었고 하고 돌아올 때까지 고생이니 일찍 이거는 놔놓으면 여도 고생 안 하고 나도 잘 될 긴데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새벽에 돕는 걸 도움을 안 받고 어중간한 희식 걷는 꼬라지가 거짓하고 대한민국 사람들 자식 망친 이유가 전부 자식을 의지해요. 외국엔 자식 의지 안 해요. 미국 같은 나라가 잘 되는 이유가 자식 의지 안 해요. 또 의지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효자 되게 만들면 그걸로 끝나지. 내가 그 놈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됩니까? 믿었던 자식한테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버림받아가지고 양로원인가 저런 데 길에 버림받은 게 얼마나 많다고 난리요. 믿으니까 그래 돼요. 안 믿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효자 돼요.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효자 돼. 왜 그렇게 방향을 바꿔가지고 집구석을 망치고 다 해놓고는 여러분 자식 불효자라고 양로원이나 어디가 있는 사람들 그 자식들 욕하는 거 보세요. 믿었던 만큼 괘씸한 만큼 욕을 하고 앉았는데 그래가지고 망쳐놓고도 못 깨닫고 앉았어. 그렇게 자식이 그 나 믿는 그놈 때문에 나 죽게 됐으니까 자기 안 죽으려고 불효하고 떠나가는 거예요. 그 놈을 못 깨닫질 못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았네. 우리는 믿을 건 하나님 뿐이다. 왜? 돕는 자가 하나님 뿐이기 때문에. 그래 하나님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고 전부 다 해주고 자손이 효자되고 더 잘되게 해주고 할 텐데 거꾸로 해가지고 다 망치놓는 게 우리다 이 말이야. 그렇게 가정의 달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부터 고쳐져야 돼. 하나님이 돕는다 했지 너 자식이 너 도울 기다 저 부동산이 너 도울 기다 없어요. 재산 많이 넘기지만 형제간에 원수만 지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다 재산 주면 그 자식 평생 신세를 망쳐버려요. 재산을 내가 주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해놨던 걸 자기 눈이 열리고 하나님 사랑하면 다 가져가게 만들어놨어요.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 해도 자꾸 걱정하다가 다 죽여요. 여러분 자녀 속썩이 있는 자녀를 보세요. 내가 사랑한 만큼 속썩이에요. 이상하다 왜 저러냐. 아니 하나님 말씀이 그래.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. 그러면 나머지는 전체 하나님이 다 좋게 해준다. 이복을 다 받아야 이 새벽의 도움으로 다 받아야 돼요. 모두 이복 받으러 왔어요. 이복뿐이요. 이웃긴 많이 살아요. 응? 여러분 문제 오늘 어떤 겁니까? 이젠 하나님 사랑으로 바꿔. 하나님이 도와주신다. 하나님께 맡기면 다 된다.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 구원받길래가 바란다.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뭘 하든 천국은 가야 된다. 그래 어떤 분들은 평생을 고생시키면서라도 천국 가도록 만들라고. 그런데 평생 고생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고생 안 하고 잘 지내면서 갈 수 있는데 내가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니까 고생을 하면서 가게 만들어. 그럼 고생한다고 다 가느냐? 고생하는데도 끝까지 말 안 들으면 그래요. 내버리는 게 하나님. 얼마나 노아 홍수 때처럼 거의 다 버리도 버려버려. 그런 공의 하나님이다. 그러니 우리는 거기서 몇 사람만 뽑히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. 그러면 구원받게 된 사람에게는 그 뒤에 복을 얼마든지 준다. 그게 뭐냐? 구원받는 게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다. 그래서 교파 만든 자들은 로마서 2장 8절 진리를 안 따라간다. 그렇게 당 짓고 말다툼면 말다툼도 지옥인데 말다툼 갈라진 거는 진리 안 따라가니 100% 지옥이다. 하나님이 기록해놓은 거 아니에요.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런 판을 만들지 말고 전부 그래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다 하나. 그 에베소서 1장 10절 아닙니까?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. 시작. 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 새벽부터 해서 오늘 종일 도우려고 합니다.
그러면 이 새벽에 도움받도록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하나님과 나 사람 사이, 그 전능자 하나님, 뭐든지 다 하는 그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,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시키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, 그걸 갖다가 중간에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는 중보자라 그런다. 이 중보자가 있는데 이 중보자가 누구냐? 하나님도 한 분이고 나도 하나인데, 나는 둘 아니요. 하나님 한 분이고 나도 하나인데 그 중간에 연결하는 중보자도 하나다. 하나인데 누구냐? 이쪽은 사람, 저쪽은 하나님이니, 이쪽은 죄인이요 저쪽은 죄 없고 공의에 심판하는 분이니, 이 죄인하고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니 맞지를 안 하므로, 하나는 심판주요 죄가 없는 부이고 하나는 죄덩그리고 피조물이니 이 맞지를 안 하니 중간에 연결시키는 거는 사람 쪽에는 누구고 하나님 쪽에는 누구고, 그래야 하나님도 내 쪽으로 나도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되게 만드는 기라, 중간에는 들어가는 것이 사람 쪽에는 그리도, 하나님 쪽엔 예수다. 아멘입니까? 그렇게 그리도로, 그리도로, 내 쪽에 있는 그리도로 내 죄를 씻어버리면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, 내가 그리도의 피로 씻어서 그할 때 그 그리도의 피로 씻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에게 알게 하는 지식을 준다. 그러니까 아는 게 믿음이야. 네 믿음대로 된다. 네 아는 만큼 된다. 오늘 새벽에 돕는 거 분명히 날 돕는다. 이걸 알 때 기적은 일어나요. 이 새벽에 도움받아서 승리합시다. 오늘 종일 승리합시다.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밖에 나가면 문제가 딱 생겨요. 생기면 하나님이 너 이거 무식해 몰라서 생겼다, 바로 그 소리고, 믿음이 없어서 너한테 문제가 왔으니 이 문제를 그리스도의 피로 네가 회개기도 하면 내가 너에게 알도록 가르쳐준다. 이게 잘못된 거다,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준다. 그 가르쳐주는 거기에서 그분이 나를 알게,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하고 나면, 용서받고 나니까 눈이 열려서 알게 되니, 아,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. 그런 지식이 와요. 이 지식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. 그 여러분 그걸 못 얻으면요 그 고생에서 못 벗어나. 그대로 그것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말아. 사업 망하는 사람 보면요 두 개 세 개 때문에, 그 하나 때문에 그만 망해버려. 망하고 난 뒤에는 뭐 볼 것도 있지 저절로 다 망해버려.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그걸 갖다 사단 계획에 철저히 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전부 나에게 풀게 아르켜줘요. 아, 이거는 이래서 생겼구나, 저건 저래서 생겼구나. 창가에 소나기가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걸 제가 비유할 때 뭘 하러 그러냐? 회개해라. 그럼 난 회개하고, 비가 오거나 뭐 할 때는 그 뭐가 일어났을 때 주여 이 비 오는 장면이 왜 비고 사람이 필요하다 소리가 왜 합니까? 제자가 필요하다 소리지. 그러면 회개하고 난 뒤에 제자가 필요하다. 그러면 회개를 하면서 주여 그 빛 쏟아지는 거 억수로 쏟아지지 억수로 회개해야 되는구나. 많이 해야 되는구나. 그렇게 듣고 회개 기도하고 있으면요 마음에 너 일날 나가라고 하면 나가요. 들어오라 하면 들어오고 시킨 대로 합니다. 여러분 계산적으로는 얼마나 좋아요. 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나가는 길에 버리고, 이건 이론적으로 건사지요. 나가는 길에 한꺼번에 뭐하고 뭐하고 착 하니까. 근데 하나님 시킬 때 보면 안 그래요. 쓰레기부터 버리고 오느라 그럼 또 버리러 갔다가 또 버리고 와요. 여러분 해보세요. 하면은 순종하면 내 이론에는 이거 한 분만 가면 될 걸 두 분 세 분 가게끔 만들어요. 그러면 그때 자기 이론이 센 사람은 그 말 안 듣고 뭐 나가면서 요거 요거 하고 가지. 아주 논리적이지만은 하나님 앞엔 불합격이에요. 제가 그런 체험 많이 합니다. 그러면 왜 목사님은 딴 사람에게 이렇게 시겠냐? 세상 지식, 세상 극으로는 고래하고 요거 요거 한꺼번에 쫙 하는 걸 하고, 하나님이 시킬 땐 그까지 그 무너뜨리고 열 분이라도 바보명으로 왔다 갔다 하라 이 말이요. 그게 순종이요. 그럴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줘요. 아,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. 아, 그대로 해야 돼. 너무너무 감사해요. 너무너무 감사해요.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사는데 그게 이중이기냐? 아니요, 그게 일심이요. 세상 사람은 그 논리 맞게 하는 거 그걸 알아가지고 그분들에겐 하나같이 해주면 아유 저분은 참 지혜롭다, 세상적으로 그래요. 근데 하나님 앞에는 땡이지요. 근데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
바보처럼 순종하는 게 지혜예요. 그러니 우리는 피아노를 칠 때 이 손만 치면 아주 듣기 좋지. 도레미 파솔라시도 간단한데 두 개 치면 소리가 어지러운 것 같은데 전문가가 되고 정말로 갈 때는 두 개가 쳐야 제대로 돼.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게 세상 사람은 하나만 가지고 살고 망하는 걸로 살지만은 우리는 망하는 것도 가지고 있으면서 남들을 지도하고 하나님이 살게 하는 것도 하면서 더 잘 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살아.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신분 빌보 3장 20절 시민권은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가지고 살아. 그 이것이 되어야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는다.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이고 나도 하나인데 중간의 연결은 그래도 예수다. 그래도 예수다. 그렇게 그래도만 있어도 연결 안 되고 예수만 있어도 안 되고 안 된다. 그래도 안에 있으면은 틀림없이 그건 예수하고 있을 게 그건데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서는 죽어도 못 들어간다. 그래도를 통과 않고는 안 한다. 그래서 그래도 없는 설교는 전부 지옥 간다. 아멘입니까? 그 그래도는 내 죄를 씻어주는 분이다. 그 내 죄를 씻어주니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복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 된다. 그러니 이 새벽에 도움받으려면 그래도하고 관계를 이루어라. 그리스도와 관계 이름은 바로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여러분 알게 하는 지식을 준다. 그리고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. 여러분 망하고 난 뒤에 한번 돌아보세요. 아니 그때 이걸 이래서만 망할 긴데 망하고 난 뒤에 지식이 와요. 그 지식은 뭐냐? 세상에서 주는 지식. 아버지가 주는 지식 아니지요. 그때 그대로 하면 그때 될 것 같았지만 안 돼요. 지나고 나면 후회를 하는 게 바로 그래야 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요. 하나님이 주는 지식은 여러분 홍해 가서 지금도 여러분 막대기 내밀어야 안 갈라져. 하나님이 시킬 때만 돼요. 그 순종할 때만 돼. 이게 바로 지식이라. 이것만이 돼요. 오늘도 그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. 오늘도 그 역사 여러분에게 일어나요. 어떤 문제든 그 역사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응답 받기 바랍니다. 기적이 일어나요. 이 새벽에 도와주마.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4분지 1 깨달았느냐. 4분지 1, 4분지 1을 회개기도 해봐라. 그 여러분이 놀라운 그 일 하나님 만나면 안 되는 것이 다 됐지요. 그게 아는 거로 만난단 말이에요. 그러도록 하는 게 제 문제가 없어지면 알게 되고 아는 게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여러분이 그 믿음대로 돼요. 그리고 여러분 아는 거 없는 사람 어디 갖다 놓으면 모르면요 두려워하고 벌벌 떨기만 해요. 아는 사람은 에이 제가 만두다 맛있는 기다. 아니 짐이 무릉무릉 나는데 무섭다. 모르는 사람은 무섭고 아는 사람은 이거 그 옆에 간장 아니나 새콤한 거 음치가 입에 이어봐라 이런 애들이요. 아는 사람은 저기 먹이를 하는 걸 알고 모르는 사람은 짐이 물씬물씬 나고 만두가 우유를 이상해 놓게 어째 찌를라 이상하다 저기 뜨거운 게 모르는 사람은 만두 모르는 사람은 어딘데 모르는 사람은 뜨거워요. 우리는 아니까 괜찮지만 그렇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. 그 아는 게 뭐냐 믿음이다. 하나님은 4단계에 가면 지금도 알게 해준다. 상당도 못한 걸 알게 해준다. 그리고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는 건 몰라서 생겼다.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 생겼다. 이 새벽에 도움 다 받기 바랍니다. 새벽에 도와주마. 누가? 하나님이. 그 하나님 만나는 데는 나하고 하나님 중간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야 된다.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야 된다. 그 요 그리스도하고 깊은 관계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 다 됩니다. 여러분 지금 가정에 문제 있는 거 왜 이럴까? 모른다 소리지요. 왜 이런 일이야? 안 풀릴까? 모른다 소리요. 모른다는 건 뭐예요? 그래도 하고 관계가 아직 안 돼 있단 말이에요. 그 딴 사람은 금방 되는데 왜 이러는지냐? 양반으로 교양 예의 윤리 도덕 찾고 오래도록 쌓아놓은 집은 그름더미가 많은 집은 그름이 적은 집은 한 시간 퍼낼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름더미가 많은 집은 한 달 퍼내도 또 남아. 시골에서는 여러분 그름더미가 많은 게 부자요. 그름뜸이 얼마나 돈 주고 만드는데요.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이게 쓸모없는 기라. 양 그름뜸이 많은 만큼 없애는 시간이 많이 걸려. 그렇게 그래도 필요 씻어내고 아는 시간이 많이 걸려. 그러나 시간 문제지 된다 이 말이요.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라. 왕의 복을 주마. 다 주마. 다 주마. 다 됩니다. 이 복을 매일 받으시기 바랍니다. 다 같이 기도 드립시다. 전능하신 하나님, 전능하신 하나님, 나의 안타깝고 지금 답답한 심령, 전능하신 아버지만이 해결하는 걸 믿습니다. 이 새벽에 도움으로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.
내가 뭐 때문에 이래 되는지 몰라서 지금 다 해결 못 받는 것.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바로 우리의 지식이요 지혜라고 했으니 아버지의 능력이라고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4단계 해결로 바로 알게 하셔서 우리의 안타까움을 해결받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.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. 하나님이 당신의 비밀로 정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걸 이제 깨달았으니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 엄청난 복들을 다 받게 하옵시다. 지금 큰 문제가 닥쳐왔습니까? 바로 그것을 지식으로 해결하라는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. 문제 있을 때마다 철저한 4단계 해결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지식으로 그 문제를 푸는 열쇠를 받게 하옵시고 그 열쇠를 받아 도움받아 만인에게 생활을 전가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. 우리가 잘 되면 자손은 더 잘 될 줄로 믿사오고 오늘 되면 내일은 더 잘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약속의 복을 다 받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.